나는 모든 거에 1인자야. 모든 거에 1인자. 모든 지식이나 모든, 뭐든지 거기에 1인자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렇나? 이야기했듯이 밥을 안 먹으면 100일밖에 못 살아요. 그래야 그래요. 근데 잠을 안 자면 얼마 산다고? 10일. 열을 안 한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숨을 안 쉬면 3분 안에 죽어. 근데 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즉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 안 하는 사람은 요만한 꿈이라도 있는 거야. 다 꿈이 있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싹 없어지면 자살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자살자가 몇 명 나와요? 하루에 자살자가 17명이 나와. 하루 자살이 17명이 죽어요. 하루 교통사고로 37명이 죽어. 하루 병들어 죽는 사람이 700명이 죽어. 우리나라에서. 그지? 알겠죠? 늘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자살자가 상당히 많잖아. 이 사람들은? 어, 내 생각도. 저 사람들은 꿈이 없어 죽는 거야. 이거 소리. 소리 안 나게. 이 사람들은 꿈이 없으면 자살한다. 그래도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가 온다 그러면 자살을 할 수 있지. 근데 자기 애인이 있는데 자기를 배신해버렸어. 근데 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자살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도 조금 미련이 남아있으면 안 죽는 거야, 그 애는. 근데 자기 애인이 배신했는데 어머니도 몰아샀고 아빠도 몰아샀고 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계에서 자살 1위. 청소년 자살 1위. 알겠죠? 네. 그럼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은 요약. 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없는 사람이 자살자가 하루에 17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60%가 젊은 애들이야. 알겠죠? 네. 청소년 자살 1위야.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의 꿈을 다 잡아먹었어. 꿈을 다 먹었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에 꿈이 없어진 책임이 어디에 있죠? 정치인들. 네? 정치인들에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있는데, 정치인들하고 같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지? 어? 여자들이에요. 알겠죠? 어머니들이야, 어머니. 그걸 꼭 아세요. 내한테 10분 줬으니까.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